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브래피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어떤 종목 함께 살펴볼까요? 네, 지니너스입니다.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회사는 유전체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생물 정보 분석 기업이고요. NGS 암 진단 서비스인 캔서 스캔을 상용화했고 면역 항암 백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월이죠. SITC에서 간암 발표가 있습니다.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미국 면역 항암학회 즉 SITC 2022에서 간암 환자 임상 샘플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SITC란 1984년에 설립돼서 암 연구와 치료에 종사하는 전세계 63개국, 약 4,600명 이상의 과학자, 연구자, 임상의들을 회원으로 보유한 암 환자 치료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갖고 면역치료법 개발과 발전을 위해 매년 학술대회 개최하는 가장 권위 있는 학회를 말합니다. 지니너스가 이번 SITC에서 일반적인 세포실험과 다르게 실제 간암 환자에서 유리한 혈액 샘플로 세포실험을 수행했고 그 면역 반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데요. 지난 7월 개발 중인 개인 맞춤 항암 백신이 동물 실험 단계에서 의미 있는 중간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자체 개발 알고리즘을 도출한 신항원 테스트 중에 현재까지 도출한 42개 신항원 중에서 6개에서 면역 반응, 즉 14.3%의 반응률을 보였습니다. 이 수치를 글로벌 항암 백신 선두기업인 바이오엔텍의 5.9%의 반응률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결과를 도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기업보다 더 높은 수치를 이미 확인한 만큼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SITC에서의 결과 발표와 그리고 그때까지의 주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 3,500원, 손절가 2,2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오늘 알파 공략주로는 지니너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가격 전략까지 세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